오늘은 컨테이너 밑에서 구조한 아기 뱃고 누니를 다시 만났습니다. 추운 겨울 공사장에서 칠남매를 지키다 세상을 떠난 엄마 뱃고의 사연. 누니는 그 칠남매 중 제일 먼저 구조된 아이랍니다.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는데 누니는 어떻게 변했을까요? 니가 누니야? 진짜 이름처럼 새하얀데요. 네, 엄청 하얘. 부탁이에요. 그 겉만통 꼬질꼬질이가 아닌 것 같죠? 마음의 문을 활짝 연 누니는 너무 예쁘고 개구장이네요. 누니의 영역이니까 10분 정도 현관에서 허락을 구했어요. 동물도 사람과 같아서 첫인상이 3년을 간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기다려주세요. 한 10분만 찍고 들어갈게요. 인스타에서 본 것보다 훨씬 실물이 나은가요? 네, 훨씬. 배고프면 밥솥, 밥그릇 던지는 스타일? 아니요, 배고파서인지는 모르겠어요. 왜냐면 한 그릇 먹자마자 바로 그냥 저렇게 하거든요. 아 진짜? 잠깐, 누니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게스트하우스 좋아요,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. 위기의 동물들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. 네 마음 좀 그렇지만 무좀이실 수도 있어. 어, 똥꼬는 또 핑크색이야. 똥꼬. 뭐해? 우리가 그래서 이게 신발 안 나서 맨날 하나씩 없어. 신발도 없어. 아 진짜 웃기네. 보자마자 한 켤레 없어지고. 거기서 안 나와 뭐가? 너 걸렸지? 너 이에 걸렸지? 그치? 빼달라고. 걸린 거야? 여기 걸렸어? 아니지 됐어. 간식 냄새와 느긋한 행동 덕분일까요? 누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네요. 전니가 자란 걸 보니까 생후 6주쯤 된 것 같아요. 제 손가락을 개껌처럼 질겅질겅 씹죠. 아 너무 아팠는데 보호자가 흐뭇해하니까 저도 웃었어요. 쉿, 누니가 벌써 잠들었어요. 생후 3개월 전후의 강아지들은 하루에 18시간을 넘게 잡니다. 임시보호자는 누니가 눈을 뜨면 장난꾸러기, 잘 때는 천사라고 하네요. 역시 댕댕이는 잘 때가 제일 귀여워. 첫 인상으로 본 누니는 사회성이 좋고 건강하네요. 전니가 근질근질하다니까 터그놀이만 잘해주면 문제가 없겠어요. 다음 영상에서는 잠에서 깬 아기 뱃구의 색다른 모습도 보여드릴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